안녕하세요. 라라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재고 청약 예정인 아파트 운서역 대라수 어썸 에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청약 일정과 사업 개요 간단하게 보고 입지와 3D 지도로 조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서역 2번 출구와 H5 사이 여기에 지금 대라수 모델하우스가 준비 중인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운서역 대라수 어썸 에듀는 A14블럭 넙디 옆에 원래 제일 풍경지의 더 센텀 장이었죠. 지난 9월 26일에 사업자 변경 고시 공고가 나고 대라수로 변경되면서 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달아 분양했던 아파트들 여기 이편한 옆에 호반 2차 그리고 행정타운 인근에 모아일과 그랑데 제풍 디오션 모두 운남동 소재지 아파트죠. 이렇게 운서역과 가까운 위치의 운서동 아파트 공급은 드문 편인데요. A10블럭 금강 펜테리움도 입주를 앞두고 있고 원래 A11블럭 이 자리가 유승안네들 민간 분양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임대로 변경되었고요. A4블럭과 A6블럭 이 두 블럭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운서역 근처 아파트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운서역 대라수 아파트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 일대로 공급 계획이 아직 나온 게 없기도 하고 또 학교도 가까운 단지라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청약 일정과 사업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1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운서역 2번 출구에 위치한 견본주택은 11월 18일 토요일 개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청약 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17일에 공고가 나오는 대로 분양가와 평면도 등 좀 더 자세히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운서역 대라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 20층 5개동 총 311세대 규모로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구성되고요. 입주는 2026년 8월입니다. 25년 1월 대성베르힐, 9월 제일풍경채 디오션, 26년 4월 모아일과 그랑데를 이어서 8월에 입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도로 입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A14블럭 운서역 대라수 어썸 에듀인데요. 사실 이 모양은 예전 제일풍경채였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먼저 대라수의 교통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운서역. 운서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서역 인근 아파트 중 하나가 되겠죠. 운서역 2번 출구와 가까운 아파트로는 유승안네들 민간 임대, LH 2단지, 여기 LH 1단지, SK뷰 1차, 그리고 이쪽으로 24년 1월 입주하는 금강 펜테리움, 그리고 대라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A11블럭 유승안네들 이 정도가 있고요. 그래도 이 아파트들은 비교적 운서역과 가까운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운서역 푸르지우 아파트도 여기랑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아파트 이름에 운서역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요. 대라수는 운서역과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출퇴근 시 운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는 이 넙디마을 가운데 하나 있고 또 영종대로 쪽에도 하나 있고요. 금강 펜테리움 앞쪽에도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종도 밖으로 나갈 때는 어디를 이용하시냐면 대라수 앞쪽에 이 큰 대로가 영종대로인데요. 대로를 타고 이 사거리까지 내려오시면 인천공항 서울 송도로 진출하는 영종 IC가 있고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지하차도로 제3연휴교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영종대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신도시 JC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보겠습니다. 어썸 에듀 아파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중고 모두 인접한 아파트입니다. 넙디마을 가운데 쪽에 운서초, 그리고 개교 예정인 하늘 1초, 그리고 하늘 1중, 그리고 여기 영종고가 있고요.
대라주 단지 뒤편으로 하늘고, 과학고, 국제고가 있습니다. 여기 대라수에서 현재로서는 운서초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고요. 여기 SK뷰 1차에 하늘 1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운서초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거리로 단지에서 쭉 직진만 하면 되는 거리고요. 두 학교 모두 도보 5분에서 10분 내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2025년 개교 예정인 하늘 1중이 있는데 여기는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다음은 고등학교. 일단 이 위쪽으로 하늘고, 과학고, 국제고는 이렇게 좀 모여있죠. 이 학교는 전원 기숙사제인 학교고요. 단지에서 영종고도 아주 가까운 위치인데요. 하늘 1초 바로 맞은편입니다. 초중고 모두 도보권 통학인 단지인 대라수 어썸에듀.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운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라수에서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을 볼 건데요. 넙디 원룸 단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정문에서 상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프라자 상가가 밀집된 상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다 있어서 슬리퍼 신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고 또 운서역 인근 상업지도 이용이 가까운 위치입니다. 근처 자연 환경을 보면 단지 바로 옆으로 여기가 이제 백운산이거든요. 운서초 뒤편으로 백운산 등산로도 있어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단지에 가까운 거리에 아담한 15 근린공원도 있고 아니시면은 이쪽 SK뷰 쪽으로 좀만 걸어 내려오시면 체육시설도 갖춰진 6호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그럼 대라수 입지는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이제 3D 지도로 조망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형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원래 제일 풍경체였던 게 아직 변경이 안 되었더라고요. 문주도 흐릿하게 풍경체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옆에서도 풍경체가 아직 남아있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운서역 쪽에서 넙디로 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넙디 원룸 단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롯데리아, 운서동 롯데리아, 그리고 여기 허브 주유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주출 입구가 돼요. 주출 입구는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근린 상가가 들어옵니다. 여기 전면부에서는 넙디 원룸 단지가 저층이기도 하고 또 뒤로 백운산도 살짝 걸치게 보여서 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개만 좀 찍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원룸 단지가 보이고 여기가 이제 어울림 아파트 되겠죠. 그리고 조금 틀면은 이제 끝에 백운산 산자락도 조금 보이고요. 제일 전면동에 있는 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여기 원룸 단지가 필로티까지 해서 4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산이 살짝 걸치게 보여서 물론 뭐 탁 트인 마운틴 뷰는 아니어도 충분히 뷰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뒤에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끝 라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앞에 동이 살짝 가려지기는 해도 어쩌면 이 뷰를 조금 더 선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양쪽으로 동과 동 사이로 백운산이 좀 보이는 뷰가 나오겠네요. 운서역 대라수 어썸에듀는 솔직히 건설사 이름에서 뭐지 생소할 수 있는데 대라수는 전라도, 광주, 대전 이쪽에서 활발히 건설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단지는 청약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입지가 좋아서 미분양 족족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운서역도 가깝고 또 도보 통학권 초중고가 있어서 앞으로 미분양 죽죽 나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부지 공고가 나오는 대로 분양가나 평면도 자세히 다루는 영상 준비할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빠르게 정보 확인해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라라 부동산이었습니다.